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전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 연길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 입항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한국에서 출발해 연길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 38도의 고열이 있는 승객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어린 분위기가 중국 현지인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열이 있었던 4명의 승객이 아직 확진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당국에서 즉각 격리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관영 중국 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연길의 국제공항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 전용 통로를 개설해 중국 국내 항공편 승객과 분리되도록 지난 24일 밤 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